도전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정체가 돼요. 거기서 끝인 거죠. 실패한 것만 이렇게 바라보면 내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 줄어든다. 세상 살기 싫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의 강연을 소개해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지난 강연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한 강연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김원 교수님과 삶을 바꾸는 질문의 힘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많이 써놨어요. 아,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얼마만큼 질문을 하고 사나, 내가 과연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궁금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질문 좀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질문이 줄어드는 걸까요? 글쎄, 우리나라에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나 때는 말이야 또 이거 가야 되는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질문을 하면 심지어 맞았습니다. 네, 선생님이 일로 와봐 그러면서 어디다 대고 질문을 해 뭐 이러면서 정말 궁금한데도 이렇게 선뜻 질문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궁금한 점을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없었던 것이 아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질문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는 사회는 아닌 것 같다 하는 분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하는 분위기도 있고 네. 또 질문을 잘못하면은 이거 바보 같은 취급을 받지 않나? 맞아요. 이런 눈치를 보는 경향도 있어서 스스로 자기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질문을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궁금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네. 궁금하다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이나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 알고 싶다에서 싶다만 빼보면 그게 애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쵸, 네. 애정이 있을 때 비로소 궁금하고 그 궁금한 걸 풀기 위해서 질문이 던져지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 줄어든다. 이거는 세상 살기 싫어지는 거죠. 그냥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애정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테스형 열풍 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나훈아 선생님 덕분에 우리 테스형님이 이렇게 알려져서 저는 너무 좋게 생각했고요. 네. 근데 이제 테스형님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테스형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테스 형 뭐 그러면서 사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음을 못 맞춰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던 뭐 테스 형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사실 그게 테스 형님이 한 말은 아니거든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할 때 물으러 가는 장소가 있었어요. 네. 델피 신전에 있는 아폴론 신전이거든요. 거기 기둥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거길 갔다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리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신탁이 내려지기를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는 게 별로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장 지혜롭지? 다른 사람들은 지혜롭고 나는 바보 같은데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 신탁이 왜 내려졌지? 이렇게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맹탕인 거예요. 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를 더 알기 때문에 나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구나. 근데 그 말을 잘 곱씹어 보면 당신이 뭘 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 당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십시오.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마치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던 걸로 전해졌는데
그 오해가 고스란히 그 나훈아 선생님 노래에 들어있어서 아 안타깝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예. 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서양 문화 전체를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200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예. 것처럼 그 신화의 표면적인 의미 말고 예. 그 함의를 예.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면 당시 몰랐던 게 지금 발굴되고 있는 걸까요? 둘 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도 그 신화가 가장 중요한 그 교육 콘텐츠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그게 재미있는 옛날 얘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의 종교였고 자신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그야말로 진실로 통했었던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대로 믿었던 측면이 있는데 점점 철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야, 신화 속에 있는 저런 모습으로 정말 세상이 돌아갈까? 저런 신들이 정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말 그대로 진실은 아닐 거야 라는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의 알레고리로 해석하기 시작했대요. 세상의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비추는 일종의 은유고 상징일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열심히 그들도 신화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 근데 그 신화라는 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거기에 개인적인 관심까지 가져가서 신화를 해석했지만 현재 와서는 우리의 문제가 따로 있고 네. 현대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없었던 것들을 네.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네. 미래를 볼때 할 수 네. 있다. 약간 성경 해석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것도 그렇죠. 그럼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그만큼 좀 중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학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김원 교수님을 사사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저는 책으로밖에 못 보고 오늘은 진짜 영광스럽게도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운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연히 이제 좋은 선생님인 경우가 있죠. 네. 좋은 선생님은 객관적인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네. 대체로는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잘 받아주시고 그 문제를 같이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이면 그분이 진짜 좋은 선생님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좋은 선생님들의 특징은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보여줬던 것 중에 반응이 좋은 걸로 보면은 일단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앉혀놓고 막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들어주고 그래?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하고 찝어주면 잘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잘 들어준다는 게 거의 많은 그 대부분을 포함하는데 학생들이 말을 해도 그 말에서 어떤 가능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선생님들 틀렸어가 아니라 그거는 발전시키면 좋겠다야. 그 점은 나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응원해주는 선생님 네. 이게 객관적으로 좋은 선생님의 기준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분야에서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취가 있어야.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라고 마음이 들면 아무리 그분이 인간적으로 좋고 응원해주고 뭐 칭찬을 해줘도 그 곁에 많이 머물고 싶진 않지. 좀 딱딱하고 무섭고 두렵지만 그분 얘기에서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면 그분 곁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은 그런 학문적인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상당히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갖고 계셨던 것이 저를 일단은 매료시켰던 것으로 보고요.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응원해 주셨던 이제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 더 실제 찾기 힘든 네.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좀 치얼업해주고 우리 고양이들도 하거든요. 내가 힘들면 이야기하면 정말 잘 들어주고 위로도 한번 해주고 하는데 실제로 학문적 성취가 없으니까 고양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스승으로 삼기 힘든 것처럼 네.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네. 저는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실력이고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분야에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열정하고자 하는 의욕, 의지 세 번째가 운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거. 네. 그걸 다 갖추고도 실패하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상황이 안 좋거나 또는 그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거나 또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뭐 이런 것이 제가 통칭해서 그냥 운이라고 했는데 네.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 있다. 근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실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졌는데도 안 되는 건 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계속 그걸 밀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 한번 운명의 여신이 눈빛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고 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도 말하자면 그 운에 네.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무조건 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해놔야 이런 일들이 술술술 풀려나갈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잘못하면 뜻하지 않은 불의의 순간에 방해물을 만나게 되죠. 요즘에 어떤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내가 이걸 실패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도전하지 않는 건 편안함이 주어지니까 안락함에 대한 유혹이 일단 도전을 막는 것 같고 도전의 피곤함 때문에 도전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데 저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소소하게 평화로운 것을 찾고 편안한 것을 찾으면서 사는 것도 나쁜 인생은 아니야. 네. 그거에 만족하고 산다고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괜찮은 삶을 나는 인정해 줄 수 있어. 근데 만약 네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고 너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개발하고 싶다면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정체가 돼요. 거기서 끝인 거죠. 근데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삶 또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고자 한다면 도전은 분명히 이제 필수적인 거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실패는 그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단언컨대 99%는 성장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아까 조던 얘기도 했는데 나는 뭐 9000번의 슛을 실패했다. 아, 이쪽에서 이렇게 던져보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거기서 멈췄으면 그쪽에서 슛을 넣어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겠죠. 근데 다시 해볼까? 또 던져보고 왜 안 됐을까? 계속 분석하고 또 던져보고 또 던져보다가 어느 순간 딱 터졌을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던지면 이 순간에 되는구나. 도전하지 않았을 때보다 하나를 더 알게 된 거죠. 네. 우리도 가만 보면은 내가 실패한 것에 주목해서 실패한 것만 이렇게 바라보면 내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딛고 일어서서 얻어낸 것들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얻을 것에 대한 희망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가면 내 인생의 빛이 좀 더 비춰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지금도 그렇거든요. 저 아까 강의 실패한 것 같아요. 아까요? 예, 제가 그 준비해 온 방식대로 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거의 90% 이런 마음이에요. 매번. 아 오늘도 실패했다. 내가 왜 준비한 거대로 못했을까?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는 요 말은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그 실패한 쪽에다가 하면 아, 나 이제 더 이상 강의 안 해. 아, 나 이렇게 왜 강의를 못 하지? 이러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더 이제 침체에 가는데 아, 오늘도 실패했네. 내가 다음번엔 진짜 잘할 거야. 내가 요번에 요런 대목을 내가 놓쳤고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엔 이렇게 잘할 거야. 요런 쪽으로 하면 다음번에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하게 되겠죠?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답을 모르지만 도전을 해서 혹은 질문을 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젊은 분들이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이 질문만큼은 꼭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질문을 한다는 게 질문을 그 많이 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라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한 탐구의 노력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탐구나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으면 야 이거 뭐야? 아 그래? 저건 뭐야? 어? 그래?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쌓이는 게 없는 거죠.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이 질문을 항상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즐거운지 반대로 내가 뭘 하면 괴롭고 힘든지 이걸 던질 때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기 가능성을 자꾸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던져야 될 질문이 나는 어떤 것을 해야만 하나? 그러니까 당위성인데 이건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랑도 통하죠. 앞에 두 개는 나의 행복을 위한 건데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자칫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꼭 던져야 되는 질문이 어떤 일은 해야만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을 항상 같이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을 던져가면은 실패를 상당히 줄이고 성공과 행복적으로 많이 가까이 갈 것 같아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내가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듯하면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면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하면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래도 안 나오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이 세 가지를 잘 교차시키면서 질문을 던지면 내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오히려 뭐 19세기, 20세기 초반보다 지금 정말 이 현대사회, 4차 산업혁명의 AI 막 이러니까 신화에선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더 인문학 교과서 같은 건 바이블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왜 동양에서는 뭐 삼국지를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가장 깊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깊이는 일단 아니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신화는 그 옛날에 어떤 과학적 탐구나 논리적 탐구가 안 될 때 했던 인간의 지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억에서 또 머리를 가지고만 세상을 파악하고 또 삶의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때 나왔던 게 신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상력이 요구되는 지적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머릿속에 모든 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단계를 담아서 심층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역사가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철학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현대에 오면 신화냐?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양이 많아지다 보면 검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도 많이 하면서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낸 게 이제 디지털 시대로 온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를 빠른 속도로 엮어내고 거기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걸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찾아내고 이런 능력이 요구되다 보니까 그게 그 이전에 신화를 이해하던 방식하고 상당히 맞닿아가면서 신화가 새롭게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상상력의 영역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신화의 그 어떤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어떤 자극적인 스토리 이런 것들이 현재 시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신화적 요소들이 계속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고요. 보통 그 신화를 상징적 이미지랑 이야기가 결합되어서 인간의 삶의 다양한 부분을 비춰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신화는 꾸준히 인간의 삶을 비춰주는 흥미로운 거울처럼
계속되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 쌓여있는 그 데이터들이 많았는데 예.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이제는 인테리어 바꾸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아예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니까 네. 말하자면 그 반석에 해당하는 네. 신화가 그렇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아, 예,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주관 그리고 물질관이 있잖아요. 예. 사원소, 사속성으로 예, 예.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예.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뉴턴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뭐 연금술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니, 물리학을 제대로 만든 사람이 화학을 몰라서 연금술을 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그 자연이 너무 오랫동안 그 왕좌를 차지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건 이제 이건 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네, 신화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면 하던 구수 시대나 또는 뭔가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하던 문자 시대에도 여전히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게 정착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철학에서 믿음과 지식을 구분할 때 이건 너의 믿음에 불과해 했을 때는 세상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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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겠지. 이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논리적으로만 잘 껴맞추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지식이라고 할 때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증명된 걸 지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게 아주 오랜 동안 지배를 할 수 있었냐 그렇게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이 객관적인 증명의 체계가 최근에서야 발견되고 공인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도 그 권위를 가지고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관으로만 얘기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천동설이 그 근대까지도 왔었잖아요. 한 15세기, 네, 16세기까지만 해도 그게 지배적인 세계관이었는데 천체만한 경우로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관찰의 내용을 가지고 계산으로 증명하게 되자 그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거를 정확하게 관측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상상과 논리적인 정합성만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객관적인 어떤 물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속에서는 그 설명 자체는 굉장히 정합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제와 부합하느냐 이 문제는 간과했기 때문에 뭐 사원소로 되어 있다는 등 연금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열어두고 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객관적 지식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현대에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에서 또 인사이트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논리적인 정합성으로야 설명할 수 있는 게 A 가설도 가능하고 그렇죠. B도 가능하고 네. C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지만 네.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진짜 객관적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상상도 해야 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걸 넘어서 네.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게 뭔지 계속 질문을 던지고 교수님께 질문도 하고 교소통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질문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나도 질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예. 아 이번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중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드 토크 예.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손을 들어서 직접 교수님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시몬스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욱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 그리스 신화 관련된 영화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 트로이 그리고 뭐 타이탄
그리고 퍼시 잭슨 같은 영화들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영화관에서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런 영화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흥행도 많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흥미가 많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관객 흥행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2004년에 트로이 아주 재미있게 봤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제가 그걸 하도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그걸 DVD로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보고 있는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더라고요. 20년 다 됐죠. 예. 그리고 그 뭐 지금 쭉 열거하시는 영화들이 나오는데 왜 요즘 안 나오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들의 모티브 그리고 플롯을 이렇게 잘 뜯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플롯을 가져왔다 또는 그 캐릭터들을 빌려왔다 이런 대목들은 많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 자체로 모티브로 삼아서 하는 영화는 최근 들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소재로 해서 또는 거기에 있는 플롯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영화와 드라마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전히 흥미롭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예전만큼은 아니다지만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들잖아요. 아, 그래. 조만간 또 어마어마한 걸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시몬스 영어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효준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철학과 고전문학 외에 또 다른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문학도 하고 철학도 했으니까 철학자가 쓴 문학 이론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 좋겠구나. 그래서 박사과정 프랑스 유학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저는 수사학이 이렇게 문학의 표현법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연설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연설을 하거나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유학 가서 뜻하지 않게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게 됐었어요. 그게 수사학이었고 수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문학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긴 하지만 이게 좀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철학은 뭐 워낙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작업이고 그다음 문학은 하지만 이제 뭐 허구적이고 이렇게 신화적인 것들이 많이 제가 접한 거여서 좀 제 삶과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수사학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제안하든가 또는 법정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어서 싸우든가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막 자기의 이야기를 막 털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재밌구나. 유학 이후에 최근까지도 수사학적으로 공부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양 수준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뭐 유튜브나 강연을 많이 듣는 건 과학 쪽입니다. 네. 과학은 누가 봐도 이런 어떤 딱 잘라서 맞고 틀리고를 지향하는 게 있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랑 전혀 다른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이 굉장히 흥미로울 때가 있습니다. 수사학과 과학, 조만간 정치인으로 한 번에 당선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로스쿨을 준비하셔서? 판사님, 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만 젊었어도 아니, 도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관심을 갖고 한다가 아니라 내가 서양의 고전을 탐구하려면 그리스어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그 근본에 대한 그 깊이 그런 부분이 또 느껴져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또 좀 겸손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강연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사실 다른 강연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 삶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기억하고 가져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오늘 시몬스 스튜디오에서 같이 강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좀 낯설었습니다. 첫째는 이런 장소에서 강연한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 강연 장소가 되게 낯설었고 참신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다음 다른 강연은 주로 제가 알고 있고 전공하고 있는 컨텐츠를 소개하는 고전의 텍스트를 소개하는 식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공부를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쑥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막 발가벗기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솔직해지는 시간이어서 강연을 했다기보다는 저를 좀 다독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아주 좀 특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원 교수님 사사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또 이 방송 보고서 많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몬스 그로스 스토어에서 서울대학교 김원 교수님과 함께한 서양 고전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그리고 삶을 바꾸는 질문의 힘 강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으로 즐겁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